굿모닝. 오늘 새벽에 딱 업로드하고 오늘 되게 오래 잤어요. 오늘 늦잠 잤어. 저 11시 반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 한 9시쯤에 눈 떠졌다가 더 잤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로드를 하면 지금 썸머타임 시작돼서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인데 업로드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저의 자유로운 시간이어가지고 예, 그때 영상 촬영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 청소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오늘 클라라 언니랑 미리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정리 좀 하려고 했더니 좀 늦게 일어나버렸네. 일단 머리를 말려볼게요. 저 원래 머리 말릴 때 겟리프 패드팩 붙이거든요. 뜨거운 바람 얼굴에 닿는 거 보호하려고 항상 붙이는데, 겟리프 패드팩이 지금 새 거가 차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찾아와야 돼. 에센스 발랐으니까 워터크림만 바르고 마무리하면 끝! 아 맞다 여러분, 저 저번주에 빗자루로 댁 청소했잖아요. 댁 청소하면서 물집 생겨가지고 양쪽에 청소하면서 물집 생긴 적 처음이야. 진짜 엄청 열심히 했나봐요 제가 청소를. 한번 아팠어. 그래서 이거 메디폼 좀 붙여놨더니 이제 좀 괜찮아졌어. 집 정리 좀 하기 전에 한국에서 온 택배를 먼저 좀 뜯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옷이거든요. 옷인데 오늘 옷 정리 좀 하려고 뜯어가지고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STU라는 브랜드에서 제 동생 집 주소로 보내주신 옷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미국으로 신청했잖아요. 어? 구미첼이다. 구미첼. 자몽 맛이야. 와 진짜 맛있어. 제가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제 동생 집으로 주문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인기가 엄청 많나봐. 헐 대박. 지금 입으면 딱 좋을 이런 자켓들도 보내주셨네? 티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머머? 이게 미디엄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저는 오버핏을 좋아해서 스몰은 좀 잘 안 입는 편이거든요? 특히 자켓 같은 거? 만약에 사이즈가 나온다면? 어머 여기 자켓 미쳤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지? 대박. 사진 찍어야겠다. 근데 너무 갖고 싶었던 자켓까지 보내주셨어. 자켓 대전이에요. 이게 트위드 자켓인데 오늘 저 잠깐 뉴욕 가야 되거든요. 클라라 언니랑 미리 저희 집에 온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뉴욕 갈 일이 잠깐 생겨가지고 가서 같이 올 거거든요. 오늘 뉴욕에서 저녁 먹고 오려고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오이집이 가서 랍스터 콜드 누드를 먹을 거예요. 제가 이 자켓을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어가지고 와 미셸 집 갔을 때 코코 언니가 입은 걸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품절이었어요. 근데 소량 리스타크했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스몰 사이즈예요. 근데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스몰인데도 사이즈가 엄청 오버사이즈예요. 미쳐 미쳐. 어떻게 이런 핏의 자켓을 만드실 수가 있지? 너무 예쁘다 진짜. 느낌이 엄청 좋아. 딱 그 걸쳤을 때 그 느낌이랑 딱 거울에서 보이는 그 핏이 진짜 대박이네. 우와 이것도 보내주셨네? 이것도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살짝 허리 라인이 들어갔는데 살짝 박시한 느낌의 자켓이네. 어머 그 네이비예요. 대박 예쁜데? STU 옷 전체가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자켓들,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STU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오버핏. 지금 양말이 좀 미스이긴 한데 주름치마 여기에다가 딱 이 자켓 입어주면 너무 예쁘다. 짠! 이 자켓 진짜 마음에 들어. 어떡해? 지금 여기 동부 쪽이 날씨가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나시를 날씨였다가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거든요. 여름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이 자켓을 한번 딱 입고 오늘 뉴욕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보내주신 것 중에 이렇게 니트 조끼 엄청 귀여워. 이런 가디건도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옷 정리하기 전에 아까 제가 원래 입고 있던 바지로 갈아입고 이 자켓을 한번 딱 입어보면 아 두통아 너무 예뻐. 어떡해. 으쌰.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 있어. 리오 빠빠빠빠빠. Go ahead, yeah, bite it. 어, 우리 띠우 잘하네. 띠우야. 아직 뒷발은 많이 안 길었구나. 자, 이제 우리 맥시예요. 우리 맥시 차례. 우리 굿보이 맥시 차례. 발톱이 언제 이렇게 길었어요? 보이지, 띠우야? 어, 맥시 형 잘하는 거. 굿보이. 잘했어, 굿보이. 짜자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아직 참 예전 집에서 제가 옷장에 걸어뒀던 옷들만 지금 이 정도고 상자가 차고에 더 있거든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오늘 다 정리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SGU에서 보내주신 옷들만 좀 먼저 걸고 주름지면 안 되니까 제가 곧 뉴욕에 가야 돼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짜잔. 아 너무 예쁘다 옷. 우리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거야? 잠깐. 이거 옷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어떡하니. 하루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네요. 무슨 청바지가 이렇게 많지? 근데 또 다 달라. 이렇게 많아도 다 다른 청바지야. 근데 또 손이 자주 가는 청바지가 있어요. 제가 진짜 자주 입는 이거 리바이스 501. 이거 진짜 최고. 핏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청바지. 그 글로니. 제가 딱 자주 입는 청바지가 글로니, 더바넷, 리바이스. 또 리바이스 청바지는 501을 제가 제일 자주 즐겨 입어요. 맥시 봐봐. 띠우도, 띠우스 인데 얼리. 어, 할게요. 여러분 저는 뉴욕에 도착했어요. 오이지미 가서 클라라 언니랑 같이 밥 먹고 윌이랑 클라라 언니랑 같이 저희 집에 가려고요. 어 너무 예쁘다. 클라라. 언니 어디야? 나 여기 여기, 여기 앉아. 어. 맛있겠다. 어 이거 대박. 이것도 오징어 라프 무서워 같이 먹어야 돼. 아 맛있겠다. 와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언니 미안 내가 망가뜨렸어. 아보카도 나눠 먹을게. 와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렇게 맛있어 이거? 되게 맵고 맛있다. 와 제 최애 랍스터 콜드 누들. 진짜 로비가 라면 별로 안 먹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이 라면을 제일 좋아해. 로비한테 사진 보내야겠다. 나 솔직히 오늘 이거 먹으러 온 거거든?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나요? 나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와 이거 빅박 좀 알려달라고 할까? 진짜 너무 맛있다. 울고 싶다. 너무 맛있어. 와 아침부터 새밥 주는 로비 씨. 저렇게 많이 준다고? 어 그리고 새들이 진짜 많이 와.
오늘 저기 안에 있는 거 알아? 밥이? 어, 소문났어 맛집이라고. 진짜. 아, 저 모습 너무 웃긴데. 해바라기씨 이런 거야? 어, 저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비싸대 또. 모든 새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뉴욕 가가지고 저녁 먹고 클라라 언니랑 윌 데리고 와가지고 어제 하루 잤어요. 윌 안녕! Hello! 지금 클라라 언니 샤워 중이거든요. 친구들이 동네 놀러 오면 항상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맥시! Mommy's here! 그 뉴욕. 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곳인데 거의 오늘 가가지고 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걸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요. 집 정리는 조금 미뤘어요. 옷 빨리 정리하고 룸투어 찍어야 되는데. 와, 우리 뉴욕 너무 좋다. 오, 어머, 어머. 괜찮아? 와, 진짜 잘 잡는다 얘. 우리 띠오 최고! 점프도 잘해요! 날씨 너무 좋다! 나 여기 처음 와봐! 너무 좋아! 이제 잠 깼어! 와, 너무 귀엽다! 나도 예쁘지? 너무 귀여워, 봐봐, 너무 예쁘지? 언니, Korean fried wings. 마늘 간장 치킨. 이런 거. 맛있겠다. 어, 먹어볼까요? 네. 고수 맛이 많이 나는지 한번 먹어볼게. 많이 나? 많이? 이거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왜냐면 이거 여기에 살짝 그거 있어. Mustard? Korean chicken wings. Okay, I'm gonna try it. 어떤? I can't tell when you're recording or not. I guess that's a good thing. Yeah, 목소리가 똑같아. 방송할 때랑 안 할 때랑. 당연해. 맛있지? 코리안 치킨 맛. 생각보다 더 맛있는데? 그치? 이거 썸머 때 더 좋을 것 같아. You should get a reservation outside. Yeah. In like a month. Or something like that. 어, 저렇게. 아 진짜 짜증나. 엉덩이 봐. 어머 어머 어머. 루비 씨. 루비 씨 오늘 운동했어. 엉덩이 예쁘다. 아 윌 뭐야? 루비 엉덩이 만져. 우리 그런 방송 아니에요. 얘네 사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 약간 데이트 코스 아니야? 맞아. 우리 데이트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So quite a like festival. Yeah. What does that mean? I don't know. Max 삐졌어. My trigger is belly. Max 삐졌어. Maxie is a good boy. 꼬리 봐. You're such a good boy, Maxie. Maxie, yeah. Ah, baby. 너무 귀여워. Theo, you too, buddy. Theo, Maxie 말 잘 들어. Cutie tank. Cookies. Theo. Maxie 오빠 말 잘 들어. Maxie 형. Maxie 형아 말 잘 들어. They were so lonely all day. 근데 진짜 발 모양이 되게 똑같아 보였어. 꼬리 모양이랑 발이랑 똑같아. 맥시 꼬리가 왜 이렇게 스트레이시지? 어. 발도 펀치 할 것 같아. 펀치. Cheers. Cheers. I'm not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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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줘. 왔다 줘. 발이랑 좀 둘 다 취한 것 같아. 나만 정상이야? 여기 나만 정상이야. 오우 야미. 정상 아니야. 둘이 커플로 정상이 아니야. 언니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와 이거 안 그랬어. 존나 이상하다. 우리가 생물을 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클라라 언니랑 윌은 갔고 저는 이제 다시 집 청소를 시작할 때가 되었어. 아직도 뭐가 엄청 많아가지고 내 생각엔 이 상자를 딱 빼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안에 뭐가 뜨는지 모르니까. 아, 어? 내 속옷이랑 이런 게 들었구나.
저희 옷장에 이거 넣어뒀거든요. 이거 아마존에 산 건데 이거 허니콤 정리함. 그래서 여기 양말이랑 속옷 이렇게 짜잘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더라고요. 맞춤처럼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나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해놔서 정리하기 좀 수월할 것 같긴 해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양말이랑 속옷이 좀 많았거든요. 빨리 이거 정리를 해야 또 룸투어를 찍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여러분 아시죠? 옷 정리를 그러니까 해놓고 살면은 쉬운데 안 되어 있을 때 막상 시작해가지고 한 번에 다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이 드레스는 없다 놔야 되나? 이거는 길이가 좀 긴데 여기다 놓기. 이거는 저쪽에 놔야겠다. 근데 제가 진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작은 바지들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글로니 바지 같은 거는 옷걸이에 거시나요? 옷걸이에 걸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개서 넣어야 될지. 개서 넣어야겠지? 아 이거는 제가 되게 자주 즐겨 입는 건데 저는 보통 티팬티는 룰루레몬 거 입고 이런 팬티는 켈빈 거 입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명이 뭐더라? 제품명을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생긴 기본 팬티예요. 저는 미디엄 사이즈 입고 일부러 이런 밴드가 허리에 딱 붙어가지고 뱃살이 이 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입으려고 좀 사이즈를 넉넉하게 입거든요. 그리고 언더웨어는 사이즈가 좀 넉넉해야 편해서 저는 미디엄 사이즈를 입는데 진짜 편해요. 제가 이 팬티를 사서 입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제가 입던 거 다 버리고 새 거 입으려고. 속옷도 입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대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새로 사야 된다고 들었는데 되게 오래 입어가지고 네, 저 새로 장만했습니다. 블랙 3개, 흰색 3개, 회색 3개 해가지고 총 12개 샀어요. 케빈 클라인에서 티팬티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티팬티는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정리를 못하고. 보통 저는 룰루레몬 거 티팬티를 진짜 즐겨 입어요. 근데 룰루레몬 게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입은 느낌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진짜 편해. 특히 레깅스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룰루레몬 티팬티 입으시면 그 레깅스 입어도 그 팬티 자국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띠 엄청 컸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커버렸지? 너무 커졌어. 어떡해? 응? 띠우야 왜 이렇게 커졌... 아 룰루레몬 제가 말한 팬티가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검정 색깔인데 그 레깅스 재질. 뭐 물론 티팬티를 안 입으시던 분들이 입으면은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마 티팬티를 입으시는 분들이 이거 딱 입어보시면은 와 진짜 편하다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고. 띠오야 엄마 거 술 좀 가만히 둬. 띠오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캔도 막 핥아. 이거 지금 술인데 미치겠어. 막 이런데 이런 데를 막 핥아먹어. 벽도 핥고 막 그냥 다 핥아버려. 막 소파도 막 핥고 다 핥아. 요새 제 최애 술 하이눈. 이거 보드카 셀터. 보드카에 진짜 과일즙이랑 그냥 스파클링 워터 그리고 내추럴 플레이버스. 제가 요새 가장 즐겨 마시는 거예요 하이눈.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다 맛있어 진짜. 이 두꺼운 양말들이 여기 잘 안 들어가요. 딱 그 모양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더 안 들어가겠는데? 그냥 막 구겨넣어. 이렇게 정리해놓으면은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일단 정리를 해놔야 그래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벌써 꽉 차버렸네?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직 한국에서 가져온 상자 뜯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차고에 다 쌓여있는데 흐린눈하고 있어요. 흐린눈 한 지 벌써 한 달 되어가나? 저희 옷장이 집에 좀 많긴 한데 여기 옷장 말고 다른 옷장에다가 전부 다 걸어야겠어. 이런 것들은 상자에 보관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겨울에만 하니까.
바닥 엄청 널브러져 있던 거 거의 다 치웠고, 근데 여기 아직 여기 있는 옷들은 저기 서랍장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두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가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띠오야 안녕. 마티 안녕. 아, 야매 너들 진짜 맛있겠는데 귀찮다. You want to do brutality kitchen? Food kitchen? 아, 그럴까? Sure. 그래도 돼? Whatever. Okay. 그 야매들 내일 먹자. Okay. 뭐, 야매는 너무 늦었어. 벌써 8시 반이라며. Oh, like it takes a long time to make yummy noodles? 당연하지. 아니, 만들어줘? 아니, let's do this. If you don't want to, let's do this. 아니,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진짜 괜찮아. 만들어줄게. If you don't want to do it, let's do brutality kitchen. 만들어줄게. What do you want to eat? I'm totally fine with either. 도시락 먹자. Which one do you want? Buff check? Yes, we call it cauliflower. I got cheese steak. 아, 야미 누들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왜냐면 이게 오늘 도착했거든요. 고마워, baby. Only 390 calories. 좋아. 뻥. 뭐? 뻥. 뻥이라고? 응. 아니, 이거 cauliflower 라이스여서 그래. 4 minutes. 맛있겠다. 완전 좋아. I kind of want to eat a pickle right now.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먹어. Oh, what the fuck. 딜 피클. 이거 진짜 맛있어. 원래 보통 여러분 미국 피클이 진짜 맛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짜기만 하고 맛없는데 이거는 왜? 매워! 이거는 고추가 들어있어서 맵기도 하고 엄청 새콤하고 조금 달콤한 맛도 있고 되게 맛있어요. 오. 이거 마트에서 보면 꼭 사드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우리 집 정리를 다 할 수 있긴 할까? 못할 것 같아. 어, 진짜 맛있겠다. Theo, you don't want any of her food, trust me. It's spicy, Theo. 잘 먹겠습니다. 컬리플라워 라이스 맛있다. It's good? 이 피클 진짜 맛있어. 밸런스가 너무 맛있어. 그 맛의 밸런스. 여러분, 저 이러고 어제 잠들었는데 맥시가 저랑 같이 잤어요. 아이 예뻐 내 새끼. 로봇청소기 구매해야 되는데 어제 안 사고 잠들었다. 아, 근데 잠을 잘못 잤나 봐.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 생겼어. 내 생각에 이 직기핀 때문인 것 같아. 이 직기핀이 제가 잠자는 자세를 좀 이상하게 아 머리야. 메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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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머리 같은 메띠 한 대 때리면 삐지고 두 대 때리면 온대요. 미안 미안 마가 미안해. 아 머리 아파. 지금 풍경이 진짜 미쳤어. 뭔가 제가 딱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감동받은 풍경이랑 비슷한 느낌. 너무 예뻐 진짜. 어떡해. 나 말도 말다시 눈 보고 있잖아. 누가 봐. 질문해 드릴 건데요. 다다지오 갤리프. 요새 제 피부가 여러분 진짜 최상 최상. 미쳤어. 아무것도 없어 얼굴에. 얼굴에 뭐 만져지는 어둘토돌한 것도 없고. 제가 저번에 홈디포 가서 우리 소금 살 때 한번 말했었는데 저희 집에 물 부드럽게 해주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워터 소프너라고.
거기에 무슨 UV 케어까지 해주는 뭐 박테리아랑 다 죽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 진짜 부드러워.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딱 씻고 나와도 몸이 건조하지가 않아요. 저희 예전 집에 살 때도 이미 워터 서프너 있어가지고 부드러운 물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거랑 또 달라. 너무 부드러워 지금 거. 제가 맨 처음 미국 와서 루빈 언니네 집에서 오였나? 샤워를 하는데 아무리 얼굴을 씻어도 비눗물이 제거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너무 부드러워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니 부드러움. 그래서 전 옛날 집에 뭐 샤워기 필터랑 뭐 수도꼭지에 필터 껴가지고 썼었는데 지금은 필터를 따로 안 씁니다. 저희 집 물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따로 필터를 안 써도 돼. 그리고 얼굴에 뭐가 안 나. 제가 글로이도 하루도 안 빼먹고 먹고 스킨케어도 스킨헬렌 열심히 쓰고 있고 한데 제가 이사 와가지고 바뀐 거라고는 물뿐이거든요. 근데 피부가 진짜 최상이야. 아무것도 없어. 물이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와 피부 진짜 좋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엄청 매끈한 피부가 지금 거의 한 2-3주가 됐거든요? 말이 안 돼. 왜 이러지? 원래 아무리 좋아도 제 피부에 뭐가 좀 이렇게 만져지거나 이렇게 뾰루지 몇 개씩은 있거든요. 근데 저 생리할 때도 얼굴에 뭐가 안 났어요. 진짜 신기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뭐가 아무것도 없어. 신기해. 이게 물의 중요성인가? 제가 글로이랑 글로시를 같이 먹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피부 안색도 좀 밝아졌고 광이 미쳤어. 근데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언니 빨리 로봇 청소기 이모님 집에 드리라고 진짜 세상이 달라진다면서 저 로봇 청소기 오면은 언박싱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신나.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라면 vs 토스트. 라면. 라면 and 토스트.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라면. And I think people want to be successful. OJ was the first to demonstrate rest as a black people totally from any scene that OJ was in. 띠오야 맥주 귀 좀 그만 먹어. I said when you see the commercial with a black guy run into an airport, a little different than seeing a white guy run into an airport.